여자분들은 이걸 참 좋아해요. 근데 저렇게 하고 남자친구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시는데 그건 이제 패스! 다음 여자! 패스! 다음 여자 하면 되지. 여자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시는데 여자는 이런 거 좋아해요. 여자는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으로만 해요. 내가 남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를 바로 하는 멘트를 딱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여줄까요? 아니, 지금 조금 사람 더 많았을 때 보여줄게요. 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외국 멘트는 너무 틀리죠? 완전 틀려요, 여러분. 완전 틀리니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또 재밌는 표현 한 가지 가나 드릴게요. 자, 멘트 하나. 되게, 캐주얼하게 다가갑니다. 캐주얼하게. 왜 여행 가서,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명동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와서 저기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그러면 거기서 노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 싫어요! 저 사진 못 찍어요! 싫어요. 그 핸드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웬만하면 사진 다 찍어줘요. 그쵸?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Go away 하지 않아. 우리 다 사진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진 찍는 거 물어보는데 이게 너의 사진이어야 돼. 자,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저를 꼬시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주얼하게 와서 Excuse me, can I take your picture? 그럼 내가 Oh, my picture? Oh, my picture? 제 사진이요? 제 사진을 왜 찍어요? Can I take your picture?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문장 이해해 보세요. Can I take your picture?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자가, 왜요? 왜요? 묻겠죠? 여기서, 뭐야! 이러진 않아요. Can I take your picture?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럼 여자가, 뭐, 왜요? 라고 묻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이 이 멘트를 날리시면 됩니다. To show my friends that the angels do exist. 헐! 헐! 근데 어떤 남자분이 이런 거 잘생긴 남자가 해야 멘트 먹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그건 또 남자들만이 갖는 착각이에요. 여자는 무조건 잘생긴 남자한테만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님은 어떻게 결혼하셨게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결혼했어요? 만약에 이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멋있는 남자만 먹혔다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결혼해? 우리 아빠 결혼 못해요. 여러분의 아빠 어떻게 결혼해요? 여러분의 아빠가 지금 엄청난 다들 화려한 외모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평범한 아빠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자가 남자의 외모에다 미친다는 생각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럼 이렇게 오글거리는 게 과연 먹히냐? 이 영상은 더욱더 황당해요. 왠지 아세요? 아주 못난이 남자가 아주 멋진 여자한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Now. 자, 여기서 이 장면입니다. 지금 하물며 저 여자는 옆에 친구들까지 있어. 옆에 친구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보이시죠, 지금? 옆에 친구들까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금발머리고 약간 가슴을 드러낸 듯한 약간 섹시한 의상을 입고 있고 남자는 그냥 평범하고 약간 인도 사람 같기도 하고 전혀 외모적으로는 그닥 그렇게 뭐 어트랙티브하다고는 우리가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Can I get your picture to prove to all my friends that angels really do exist? 반응 들으셨어요? 아하하! Oh, that's so cute! 귀엽대. 귀엽대. 인도 사람이 어때서요? 아, 인도 사람은 괜찮아요.
저도 인도 친구들 많은데 미국에서는 인도 남자들을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안 남자들이 백인 남자들보다 덜 선호되듯이 인도 남자들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인도 차별하시면 영정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문화 모르면 좀 쪽팔려. 그래서 그래. 확실히 인도 남자나 동양 남자는 미국에서 그렇게 선호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미쳤네요. 천사가 있다는 거 증명한다고요? 네, 맞아요. It was stated that the male's ability are a lot greater than the female's. Of course, of course. 자, 오케이.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전대 좀 가셔야 돼요. 그러시는데, 오케이. 제가 전대 갑니다. 오늘 배운 거 외에 픽업 라인을 저한테 영어로 만들어 오세요. 그럼 저한테 써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이거 다 가르쳐드리고 전화 데이트를 갈게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외에 뭐 오늘 배운 멘트든 안 배운 멘트든 저한테 그 멘트를 좀 쳐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에코님이 역시 남자든 여자든 칭찬을 좋아하죠. 그러시는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두 문장 남았습니다. 두 문장 남았어요. 안 먹힐 때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 요 그냥 일곱 개까지만 할게요. 자, 아주 이건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위에는 사진을 찍자고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사진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야. 어제 시간이 몇 시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말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김태희 같은 멋진 여자가 지하철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한 시간을 정말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요. 아 곰탱 왜 그래 잠깐만 지금 몇 시예요? 그건 누구한테나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보통 옆에 있는 여자분이 네 얼굴이 빠부든 아니든 아 지금 시각이 12시 43분이네요 이건 누구나 여러분 얼굴이 빠부리라도 이건 빠부라도 이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12시 3시 3분 아 12시 43분이라고 그랬어? 자 이 표현을 뭐라 그래요? 시간을 알려달라고 해요. 시간을 알려달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Do you have the time이에요. Do you have time? 그럼 시간 있으세요?지만 아,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Do you have the time입니다. Okay? Do you have the time? 그러면 여자가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남자의 멘트는 Do you have the time? 그럼 여자가 Oh, now it's 12:43. 그럼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mean the time to take your number down. 아, 쓰러진다. The time that to take your number down. 당신의 넘버를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또 의심스럽죠? 네, 그래서 또 증거 영상을 가지고 왔잖아. 아프리카 TV의 컨텐츠가 참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데 저는 여러분 한 가지 광고할게요. 저는 영어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TV의 디바 제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른 컨텐츠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월요일은 여러분 쉬운 영어 또 고급스럽게 쓸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고급스럽게 쓰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영어 표현을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발음을 교정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shouldn't가 아니라 shouldn't 이런 연음거 교정해드리고 수요일이 되게 인기가 많은 방이에요. 어제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를 가져다가 그 드라마를 영어로 바꿔보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바꿔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 영어 한국어에서는 이 상황인데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표현들 하루에 제가 수요일에 한 10개에서 15개씩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목요일은 원래는 토익인데요. 제가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문화를 제가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영어
단어도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인데 저희 일주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에요.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영어 전화 데이트 진행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랑 친해지셨잖아요. 토요일은 저랑 직접 영어 데이트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고요. 일요일은 랜덤입니다. 미드는 안 다루시나요? 그렇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옛날 방송 초반에는 미드를 많이 다뤘는데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자꾸 영정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멘트 먼저 갈게요.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시간 몇 시예요? 여자가 몇 시예요? 라고 말했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The time to take your number down. 당신의 번호를 좀 딸 시간 있나요? 자, 증거 영상 들어갑니다. Why?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It is 12. No, no, no. The time for me to take your number down. 여자 웃었다. 어. 좋아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자분들이 이건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 여자들 저런 멘트 좋아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Do you have the time? It is 12. No, no, no. The time for me to take your number down. 여자 겁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거 약간 선수 같아요.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멘트 선수나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심플 픽업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어요. 이 사이트가 겁나 재밌어요. 아, 유튜브에 사이트가 아니라 심플 픽업이라는 애들을 구독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을 구독하면 그 안에 채널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 이 못생긴 것들이 이런 픽업 라인, 아티스트 픽업 라인을 가지고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꼬셔요. 근데 이게 낮에만 꼬시는 게 아니라 밤에 클럽 앞에 또는 뭔가 해변가에 그 여자들이 약간 술이 취했을 때 가요. 가서 꼬시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공개됐어요. 막 키스하더라니까? 막 영상에서 막 키스해. 이 여자랑 저 여자랑 다 키스해. 그 여자들이 그렇게 쉬운 동물이라니까?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 아, 이거 가서 보세요. 왜냐면 영어를 알아들어야만 그나마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가서 보세요. 샘플 픽업이라는 거고요. 내가 추천해 줬으니까 덤으로 디바 제시카도 같이 구독해 주면 안 돼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영상 재밌어. 가서 봐봐요. 가서 봐봐요. 현우 오빠 고마워. 나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 구독하실 거죠? 이게 근데 솔직히 있어요. 구독자가 많아진다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두 달 해가지고 8만 원 정도 벌었어요. 오늘 확인했더니 15만 원 벌었어요. 그래도 내가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다섯 달 해가지고 15만 원 번 거면 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파트너 BJ 있잖아요. 약간 파트너 BJ끼리 구독자 약간 경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나마 경쟁 상태로 생각하는 게 최군님이에요. 근데 최군님이 나보다 늘 1,000명이 많아요. 아, 내가 딱 1,000명만 더 많으면 최군님을 이길 수 있을 거. 이게 이긴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닌데 괜히 경쟁 심리가 드는 거야. 아, 딱 1,000명만 더 있으면 내가 이기는데. 여러분 부탁해요. 나 최군님 좀 이기고 싶어요. 유튜브 수익으로 하루 1,000원 버시는 건가요? 아, 미치겠다. 근데 이제 이 최군님이 저보다 훨씬 일찍 시작하시긴 했어요, 유튜브를. 근데 저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빨리 따라잡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막 넘사벽이야. 만 명, 만 오천 명, 이만 명 이러시는데 그나마 최군님도 저보다 한 몇 달 더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유튜브를 좀 빨리 구독자 수가 몰렸는데 솔직히 구독자 수 많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6개월 동안 15만 원 벌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기고 싶은 거 있잖아. 딴 걸로는 왠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구독자라도 좀 많이 이겨보려고. 어! 아프리카TV님 뱀선 100개 선물! 나 구독해줘요! 감사합니다. 브라이언님 뱀선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픽업 멘트를 배우셨는데 이게 항상 먹히는 건 아닙니다. 이게요,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먹히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어서 안 먹혀요. 오늘의 픽업 라인의 키워드는 여러분의 문장 안에 개그와 칭찬을 넣으라 했는데 한 가지 더입니다. 자신감을 넣으셔야 돼요.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이 멘트는 다 배웠는데 되게 자신감 없이 Do you have the time? The time that I can take your number down. 아, 여자들 되게 싫어요. 여자는 곧 죽어, 남자는 곧 죽어도 자존심이야.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 오케이? 이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없는 경우에 망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망한 경우 영상을 가져왔어요. 자, 제가 망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망한 영상입니다. 갈게요. 이 남자는 잘 하다가 이때 망했어. 자, 이거 먼저 배워야겠다. 자, 망한 거 보여드릴게요. 망한 거. 자, 망한 멘트. 자, 왜 망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망한 이유는 자신감의 부족이에요. 자신감이 부족인 것 같아요. 자, 이 남자가 묻습니다. Can I have a direction? 오, 되게 쉬운 표현이에요.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길 좀 물어도 될까요? 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Can I have a direction? 그래요. 그 거기 길 가는 것 좀 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오, 되게 쉬운 표현이잖아. Can I have a direction? 그랬더니 여자가 또 그래요. 저는 여기 좀 잘 몰라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좀 빠지셔야 되는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설마 이거 마음까지 가는 길인가요? 여러분도 이제 계속 보니까 이 느낌 찾겠구나.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 답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느글느글함의 최고의 단계에 다가는 그거. 그거야. I need a direction from your heart. To your heart였나? From your heart였나? To your heart인 것 같아. 자, 망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Can I get directions? I am not familiar. Well, I need directions to your heart. 어떡해. Can I have a directions? 라고 불렀구나. Can I have a directions? 또 여자가 저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남자가 근데 봐봐. 이 남자가 지금 서 있는 꼬라지를 봐봐. 좀 자신감이 없잖아요. 나는 이 영상을 내가 보고 분석을 했어. 왜 이 남자가 그전에는 계속 먹혔는데 비슷한 멘트를 가지고 먹혔는데 왜 이 멘트는 안 먹혔을까? 그냥 좀 자신감이 없었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Can I get directions? I am not familiar. Well, I need directions to your heart. 아... 혼자 남겨진 그대, 혼자 남겨진 그대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혼자 남겨진 그대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시카 쌤이 더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봐세요. 이 남자가 아까 어떻게 웃긴지 아세요? 자, 이 여자랑 사진 찍었어요. 아까 똑같은 남자예요. 아까 똑같은 남자가 이 여자한테 다가가가지고 Can I get your picture to prove to all my friends that angels really do exist? Oh, that's so cute. Sure. Do you mind taking our picture? There you go. 여자가 sure 그랬어? Cool. 둘이 이렇게 사진까지 같이 찍었어. 아까 멘트가 뭐였냐면요. 이 멘트였어요.
Can I get your picture? 사진 찍어도 될까요? To show my friends that angels do exist. 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천사가 진짜 있다는 걸요. 근데 이때는 먹혔단 말이야. 이때는 먹혔다고. 근데? 아까 몇 분이었어? 근데 이때. Can I get directions? I am not familiar. Well, I need directions to your heart. 남잔 자신감이죠. 슬픈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여자 마음. 자, 저희 방송이 지금 교육방송 거의 끝까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오늘 배운 걸 좀 복습해 볼게요. 남자가 외국 여자한테든 한국 여자한테든 먹히시려면 일단 여러분의 멘트 안에는 개그와 칭찬이 있으셔야 돼요. 여자를 웃게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만약에 자신감이 결부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배운 멘트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맞죠? 그런데요, 아무리 개그를 가지고 있던, 칭찬을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앞으로 보시게 될 멘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들려드릴게요. 자, 뭔지 궁금하죠? 내가 준비하고 있어. 칼렙 켄 주니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다른 채널이라서 제가 좀 넘어가야 돼요. 다른 채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이라서 제가 좀 다른 거 할게요. 잠깐만. 자, 제 오늘 방송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자, 마지막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제 방송 재밌었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추천은 지금 370개 받았네. 아, 재미없었어 오늘? 나 오늘 재미없었어? 뭐 추천 안 해줬어? 재미없었어? 하지 말까? 다 때려칠까? 야, 하지마! 야, 영상 틀지 말고!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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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틀지마! 하지마! 하지마! 야, 재미도 없는데 이거 왜 하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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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인 피조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바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재미없었나 보구만. 아무도 추천 안 했잖아 지금. 아프리카 TV. I have to go now. See you later. 인사 좀 받아줘. 오케이, 아프리카 TV. I'm sorry. It's been a lot of chatting. So thank you. And I'll see you tomorrow. 그닥 좋은 년님께서 별풍선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망치 소녀님이 원래 일하셨는데 글 그만두셨어요 하시는데, 네, 그만두고 다른 더 좋은 일 합니다. 별풍 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러시는데, 님은 별풍을 하나도 안 쏘셨지만 저분은 그래도 별풍 100개도 쏘셨고 10개도 쏘셨어요. 만원이고 천원인데 그거 땅 파서 나오는 돈 아니거든요. 우리 팬분들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닌 그 귀중한 별풍선을 저한테 쏘아주실 때 제가 나한테 별풍선 왜 줘요? 더러워. 이럴 순 없어요.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좋고요. 근데 여러분이 별풍 쏘니까 좋아하는 거 보소. 그럼 제가 싫어야 할까요? 야! 빨랜 피존! 너 별풍 쏘고 지랄이야! 제가 이럴 순 없어요. 저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별풍선을 쏘지 말아야 이 세가 질환해 버려.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별풍선을 나한테 안 썼으니까 모르지만 저분은 귀중한 돈을 나한테 써주는 건데 내가 당연히 좋아해야지. 난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작은 아빠가 저한테 와가지고 간혹 용돈을 주세요. 아직 제가 이제 다 컸는데도 용돈을 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작은 아빠한테 용돈을 만약에 10만 원이라도 나한테 주셨어. 그럼 내가 작은 아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작은 아빠가 10만 원 주셨는데 누구 돈 없는 줄 알아요? 10만 원을 돈이라고 가져왔어? 이거 안 돼. 내가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럴 순 없는 거예요? 맞잖아. 곰탱이 별풍선 314개! 내 마음을 받아줘.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곰탱이 별풍선 314개 고맙습니다. 아, 웃긴다. 아, 여러분. 아, 너무. 제가 약간 약을 잘 파는 스타일이에요. 오버를 되게 많이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별풍선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909001님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곰탱 별풍선 314개 주다 주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태까지는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수업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외국인 여성에게 먹히는 작업 멘트는 한국 사람에게 쓰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 멘트는 영어로 픽업 라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어 멘트든 간에 한국 멘트든 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꼬실 때 쓰는 말은 개그와 칭찬과 자신감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야 먹힌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진부하다는 표현 corny. 싸구려 같아요. cheesy. 촌스러워요. nerdy. 시시해요. 완전 구려. lame이라는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미국 애들이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네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픽업 라인 일곱 개를 배우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Did it hurt when you fell from a heaven? 두 번째입니다. Was that an earthquake? Because you just rocked my world. 우글거리죠. 세 번째입니다. You should get arrested for stealing my heart. 진짜 이게 약간 오글거리면서도 달달하게 녹고 있긴 해요. 네 번째 멘트입니다. Give me a three reason why I shouldn't buy your drink. 제가 술을 못 살 이유를 세 가지만 해보세요. 술 사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차분하게 여성에게 다가가서 Give it back! Give it back! 뭘요? My heart. 자, 지금 여러분 오글거리고 있으시죠? 오징어 다 되셨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아주 캐주얼하게요. Can I get your picture? 사진 찍어도 될까요? 당신 사진 찍어도 돼요? 여자가 왜요? To show my friends that angels do exist. 제 친구들한테 아직도 천사가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요. 근데 듣는 나는 좋다.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Do you have the time? 시간, 지금 혹시 몇 시예요? Do you have the time? 지금은 it's a 1:04. No, not the time. The time that I can take your number down. 아니요, 그 시간 말고 제가 번호를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요. 자, 이렇게까지 픽업 멘트를 배웠어요. 오늘은 여자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 분이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남자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여성에게 투영시켰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영상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겁니다. 갑니다. 저 have sex with me. 이러지 마세요. 내가 그대들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 있는 거 아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니에요. 50% chance. Oh, no, no. 자, 영상 다시 보실게요. 남자의 얼굴을 좀 보고 싶죠? Jus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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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have sex with me. 미쳤죠? 미쳤죠? 지금 저 사람 가글이 나자고 하는 거예요? 어, 가글이 나자고 하는 거야. 그냥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Would you please, please, 가글인 please? 아, 나 진짜.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에겐 개그와 칭찬과 자신감이 적절히 믹스 매치된 오늘 배운 이런 일곱 가지 표현이 여성에게 먹힙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 자, 이제 전화 데이트 갑니다. 남자 꼬심 부탁합니다. 별비전 3 더하기 3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좋아해야지. 고마워요. 시카 애플님께서 별비전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애플님 별비전 50개 감사합니다. 포비님 열심히 들으셨어요? 별비전 5개 감사합니다. 메기아님께서 누나 제 에세이 가능하실까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뭐 한마디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쪽지로 영어에 대한 질문을 주세요. 근데 그 질문이 나는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제가 간혹 답을 드려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보세요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쪽지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쪽지를 보내세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쪽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시카누님. 절실합니다. 대학원 논문 심사를 받았는데 교수님이 나 짜증났어요. 흡입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경유와 CNG 호합 연소시 압력. When diesel and CNG are confused. 지금 저한테 이거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로 저렇게 쪽지 폭탄 던지신 거예요? 저 지금 경유하고 CNG 홍합 대학 논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번역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지능 기부 한다지만 저 이거 너무하신 부분 아닌가요? 이거 진짜 심한...